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세워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 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어떤 법인이 그런 제도의 대상인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어떤 법인들은 성실한 세금 신고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고요. 추가적으로 법인의 복식 장부 제출하는 그 복식 장부와 추가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세무사나 세무법인 이런 데로부터 받아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법인이 이런 법인이 되느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지배주주의 보유 지분이 50% 초과하고 해당 사업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그 지배주주와 관계 있는 특수관계인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5명 이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대업을 하는 법인들은 대부분 뭐 지분이 분산되어 있지 않죠. 어떤 특수관계인들이 대부분 100%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을 하는데 그리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없거나 있어도 한둘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법인들은 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선 성실신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이렇게 자를 선임을 하면 선임신고서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두 달 안에, 12월 결산법인이면 2월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 신고는 4월까지, 보통은 3월까지인데 이 법인세 신고와 성실신고 확인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준 겁니다. 그래서 4월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을 더 시켰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요. 또 어떤 제대로 안 하면 뭐 제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임해서 시키면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 한돈 150만원. 근데 이 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면 그 비용 자체도 또 송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법인세를 줄이겠죠. 그래서 법인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다, 납세자분이 돌려받는다, 이렇게 법인이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걸 안 하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5%, 굉장히 큰 금액이죠. 부가세가 10%인데 5%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외에도 임대하는 임대법인들은 다른 좀 일반 법인과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요. 접대비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기본 접대비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2,400이죠.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50%만 인정이 됩니다. 차량 운행 기록부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까지가 인정되는 비용인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데, 임대법인은 50%인 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제약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